스테레오 믹스 혹은 루프백 기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프백 기능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아의 오디오 퓨즈를 이용해서 인터넷 방송 혹은 컴퓨터의 화면을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는지 사운드를 어떻게 녹음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퓨즈뿐 아니라 4인풋 이상을 지원을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면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인터넷 방송이나 화면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믹스 혹은 루프백 기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프백 기능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아웃풋으로 나가는 소리를 인풋으로 다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목소리를 위한 마이크 인풋을 제외하고 추가로 두 개 이상의 인풋만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루프백을 시켜주면 어떤 인터페이스에서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프백을 시켜줄 포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디오 퓨즈의 경우에 디지털 인아웃을 이용해도 되고 스피커 아웃과 라인 3, 4를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인풋 1번을 마이크 입력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풋 1, 2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피커 B 아웃과 아날로그 3, 4 인풋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버에서 설정을 해줘야겠죠? 오디오 퓨즈는 인풋 믹스를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믹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 4 인풋을 녹화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풋 믹스 중에서 3, 4 인풋을 그대로 두면 피드백이 걸려서 흔히 하울링이라고 하는 삐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채널을 뮤트를 해줄게요. 저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켜주고 게인을 올려줍니다. 이제 오디오 아웃풋을 스피커 B로 바꿔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소리가 들리시죠? 자, 여기 라인 3, 4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소리를 섞으시려면 윈도우의 기본 오디오 설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셔서 아웃풋은 오디오 퓨즈의 마스터 아웃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지금 제가 라인 3, 4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라인 3, 4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한번 유튜브를 재생을 하면서 소리가 잘 녹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잘 들어오고 있죠? 아까부터 너무 자주 시계를 보니 네, 너는 아직까진 내 얘기에 맞장구는 치고 있지만 믹스노브를 이용해서 잘 섞어줍니다. 이제 곧 일어나야 할 시간이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고 있죠? 네, 전체적인 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메인 아웃풋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마이너스 32dB 정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올려줄게요. 매일같이 네, 소리가 확실히 커졌죠. 평소에 네, 이렇게 하면 컴퓨터 소리와 목소리를 함께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나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할 때 사운드도 함께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디오 퓨즈의 드라이버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만일 목소리에 이펙터도 섞어서 하고 싶다면 DAW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리퍼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DAW에서 오디오 채널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인풋을 활성화해주고 모니터를 켜줍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모니터링을 DAW를 이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믹스 노브는 컴퓨터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더 깔끔해졌죠? 아까는 소리가 다이렉트 모니터링에 섞여서 그랬던 거고요. 이제 이펙터를 한번 걸어볼까요? FX에 가장 티가 잘 나는 리버브를 한번 걸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리버브가 들어갔죠? 네,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꿔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것 말고도 당연히 다른 이펙터도 사용 가능하겠죠. 뭐 지금 노래를 할 건 아니니까 이펙터는 꺼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고 나면 이제 녹화 프로그램 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서 인풋 디바이스를 라인인 3, 4로 설정만 해두시면 지금처럼 방송 녹화나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스테레오 믹스 기능이 없는 인터페이스라도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인풋을 두 개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에 라인 인풋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을 내장 사운드 카드의 인풋으로 연결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방송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동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